영진은 누구랑 친해요, 여기서? 다 친하지, 영진은. 나는 이제 예능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한 번씩 다 만나. 다 보기를 봤어, 우리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진호랑 아무래도 내가 코빅 MC 지금 3년 차거든. 아, 진호랑 이제도. 만약에 장도현 씨, 박나래 씨 둘 중에 한 명을 사귀어야 된다고 누구랑 사귀겠어? 영진이랑 사귈 거야. 아니, 코빅을 한 3년 했지. 그럼 제일 잘 알겠네, 내 인기를, 그치? 아니, 근데 나는 여기서 어때? 근데 난 여기서 너무 귀여운 게 거기선 진호가 엄청 꼰대거든. 약간 막 후배 개그맨들 막 이렇게 막 한 번씩 꼭 이렇게 뭐 이러지? 놀리고. 아니, 꼭 놀리고. 아니, 꼭 주고까지 나왔잖아, 지금. 야, 입에서 꼭 열두개 나왔잖아. 아니야. 놀리고 막 이러는데. 잔소리하고 그래? 네, 여기서는 또 형님들이라고 또 이렇게 막내잖아. 보시네. 그러니까 막내니까 그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, 지금. 안 통해, 여기서는. 먹히진 않지. 먹히진 않지. 아니, 사실 코빅에서는 거의 완전 개선배 아니야. 그러니까 어떤 모습까지 봤어, 영지야? 솔직히 여기서 보면은 호동이한테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. 호동이한테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. 안 보여. 치아가 안 보여. 안 보여? 아예 안 보여. 이렇게 대본대로 하잖아. 그러면 진호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는 그게 재밌어서 짜왔냐? 막 이래. 야, 거기서 강호동이 하고 있어. 와, 거기서 강호동이야. 여기서 아, 호동이 형한테 못된 것만 배운 거야. 방금 봤지? 상민이한테 그게 재밌어서 하는 얘기. 호동이 거 그대로 뺏겼다. 아니, 나 의도가 궁금했어, 의도가. 이게 막 헛웃음 날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? 아니, 원래. 왜 시작하게 된 거야, 이 에피소드를? 나에게. 아니, 나 의도가 궁금했어, 의도가. 아니, 나 아직 다 그래. 나 아직 찝찝해, 지금. 중요한 게 니네들 다 좋은데, 하라, 니네들 잊은 거 없어? 영철아, 쟤네 뭐 잊은 거 있는 거 같은데? 나만의 가라, 가라. 근데 진짜 나 우리 프로그램 걱정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걸 왜 꼭 영철이한테 자꾸 시키는 거야? 이런 걸 나 누가 해? 네가 할 거야? 난 희철이라고 죽어도 안 하지 나는. 희철이 안 하지. 너희 봐. 시야 둘 셋 넷. 아니 난 저런 소리가 나오질 않아. 내려와 내려와. 시야 한번 들었으니까 됐어. 한번 들었으니까 됐어. 그래. 역시 규리야. 규리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. 진리야. 상빈 하고 싶어? 규리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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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떠나가. 상빈 하고 싶어? 규리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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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떠나가. 얼마나 멀리 떠나가. 규리 떠나가. 떠나가라. 아 뭐 있네.